엄마는 뭐 약 드시는 거 있나요, 요즘에? 뭐 먹어? 어디 앉아? 엄마도 뭐 혈압약 먹고. 그렇지.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고지혈증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잖아. 심장도 안 좋고. 그래서 약간 혈관 건강 같은 운동을 좀 해야 돼. 내가 그 운동 간단하게 알려줄게. 요 운동하면은 혈류량을 좀 증가시켜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. 간단한 거, 어려운 거 아니고 뭐 다리를 그냥 그렇지. 이렇게 떨어 이렇게. 이렇게 앉아서 앉아서. 이렇게 앉아서. 이렇게 이렇게. 그렇지. 이렇게 떨어. 근데 이게 떨면 봉다간다 그랬잖아. 옛날 말로 떨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했어. 복이 나가야 또 새로운 복이 들어오는 거야. 그래? 복이 나가고 건강이 나한테 온다. 1분 정도 하지 이렇게. 떠는 게 좋은 거야? 그다음에 그렇죠. 이쪽으로도. 이렇게 그렇지. 이렇게? 그렇지 그렇지. 이게 옛날에 다리춤, 그 뭐 개다리춤이지. 개다리춤이요, 맞아. 이거 내 개다리춤. 간단하지, 어렵지 않잖아. 그러니까 여기서 뭐 매일 TV 보면서 TV 보면서 매일 1분씩 이렇게 하고 그냥 일부 계속 떨고 있어. 그래서 떨어 지금 떨고 있어. 아니 다리 떠는 게 정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? 현대인의 경우는 우리가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서 하체로 혈액 순환이 정말 어려운데요. 이 다리를 떠는 동작은 다리 주변 이 근육이 혈관 이렇게 수축 또 이완해서 혈액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기 때문에. 혈액이 정체되면서 생기는 혈전을 방지해서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리고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. 아, 예. 먹는 거? 내가 그 드린 거는 잘 드시고 계신가? 아, 그거 오메가3? 아, 오메가3. 아, 그럼 나는 열심히 먹어. 지금 하나 그러니까 오늘 한번 이거 챙겨 먹어야 돼. 이게 운동하면서 같이 챙겨 먹는 게 중요해. 자. 이게 오메가3. 아, 오케이. 그러면 자, 드릴게요. 아빠 하나. 아직 같이 먹어. 야, 이 오메가3가 엄마 쭉 먹잖아. 괜찮더라고. 그래서 엄마 하루도 아빠 주셨는데 아버님은 안 챙겨 잡서. 이건 아빠한테 필요한 거야. 아빠가 이거를 유난히 또 챙겨 잡서야 돼. 왜 그러냐면 오메가3라고 다 똑같은 오메가3가 아니라 이건 아쿠아셀이라 그래서 더 잘게 쪼진 거야, 이 오메가3 분자를. 그래갖고 몸에 흡수가 더 잘 된 거라고. 아. 고지혈증에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 꼭 진짜 필요해. 아버지한테 꼭 필요한 오메가3네. 아버님은 가끔가다 어지럽다는데 엄마는 그런 증상, 이걸 먹어서 그런가? 그런 증상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. 아버지 꼭 이 오메가3 같은 거 잘 챙겨 드세요, 알았지? 그래.